네,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 좀 불안해 보입니다. 보도본부 하태현 부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자, 분석 키워드 뭔가요? 네, 청와대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한미공조에 빛이 셀 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하지만 그렇죠. 이미 많은 균열이 노출됐고 그 정도는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심상치 않은 균열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받으란 말 세 번 했습니다. 그 계기가 됐던 것, 강경화 장관의 국감 발언인데 이 정도 파장이 있을 줄 몰랐네요. 그렇습니다.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. 자, 5.24라는 게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제재 조치 아니겠습니까? 자, 범인이 사과도 안 했는데 네. 용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자, 더 아마추어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.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5.24 조치를 해제할 그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?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와와 가의 차이가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그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, 방금 보신 것처럼 휴일 시간에 장관을 둘러싼 외교부 핵심 간부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고작 이 와를 가로 바꾸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. 자, 네.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었습니까? 근데 결국 이 해명도 거짓이었고 결국 장관은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. 자, 이제 이 폭탄 발언이 오전에 나온 것이었는데 죄송합니다. 네. 폭탄 발언이라고 할 건 아닌데 네. 자, 오후에는 좀 더 놀라운 발언을 내놨죠. 그렇습니다. 또 다른 폭탄 발언이 나왔는데 자, 아마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이 말 때문에 움찔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군사 분야 남북 합의와 관련해 한미 간에 심각한 불협화음이 있다는 사실을 강 장관이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강한 불만을 폼페오가 강 장관에게 표시했어요. 맞죠? 예, 맞습니다. 사실만 얘기하셔야 돼요. 미국식 욕설 표현이 섞여 있었죠. 아, 그건 맞죠? 분명히 아닙니다. 지금 두 사람의 대화 17일,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대화인데 그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? 당시 외교부는요, 강 장관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1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자,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대해 강 장관이 주로 설명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들었을 뿐이다. 자,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? 네.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교부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됐습니다. 자, 외교부는 어제 폼페이오가 격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 무근이다 분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? 강 장관이 덜컥 천기 누설을 해버린 겁니다. 자 그렇다면 이제 저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었는데 동맹국 간에 미국의 승인을 받으라 이건 좀 과한 표현처럼 들렸습니다만 이런 분위기 앞으로의 갈등을 예고하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청와대가요 중요한 일 있을 때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거 어쩝니까? 굉장히 곤란했나 봅니다. 청와대 아직까지 조용합니다.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뛰어넘는 남북관계 과속에 대해 미국이 불쾌해하고 있다. 이전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. 자, 문 대통령이 북한 5.1 경기장에서 강조한 민족 자주 노선이 자, 남북이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한다. 자, 이런 메시지로 읽히는 일만큼은 없어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보도본부의 하태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